오. 창민이 형이 그러면 GM 역할한 거야? 총 지배인입니다. 네. 네. 어, 자기한테 좋은 거 다 했어. 이런 멋있는. 이렇게 놓여진 것들의 작품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네. 혹시 이게 뭘로 보시나요? 말 아닐까요? 말. 코끼리 아니에요? 어, 말처럼 보시나요? 아니면 사실은 양입니다. 양. 양이에요. 네. 이 로비의 기본 개념은 그 남산 숲 속의 정원 같은 개념으로 꾸민 아, 거예요. 그래서 정원 안에 뭐 아. 양들이 뛰어논다 뭐 이런. 아 그리고 뭐 이렇게 보면 폭포 그림도 있고. 아 네, 저 폭포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네. 남산 같은 경우가 이제 풍수지로 봤을 때 네. 불의 기운 있는 산이에요. 네, 물이 없어요. 예, 예. 예. 풍수를 상하게 이렇게 높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양쪽에 건물을 다 커튼월이라고 해서 유리로 만들었어요. 네. 그때 객실의 문을 열면 다 통해서 양쪽을 볼 수가 있죠. 어. 그래서 이 기운이 쭉 흘러갈 수 있도록 한 거고요. 그래서 이 폭포물이 쭉 흘러서 수영장을 거쳐서 아. 한강지까지 간다. 뭐 이런 아. 것까지 좀 감안해서 만든. 아, 그렇군요. 네. 풍수지리가 사실 생활 속에 스며들고 있잖아요. 네, H호텔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풍수지리가 그러니까 저기 당시에 있어요? 예, 거기 가면 이제 두꺼비도 있고 거북이도 있고 다 물에 사는 것들이 예, 물에 사는 같이 예, 조각상들이 물에 살면서 있고. 물과 뭇을 왔다 갔다 하는 동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놓은 거라고. 아니 이런 거를 그러니까 미국 본사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얘기 하나 주냐고요? 이 비용은 뭡니까? 그랬을 때 아, 지금 음양오행. 뭐 한국의 어떤 의견을 좀 많이 듣긴 들을 것 같아요. 그치. 사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93년에 우리나라를 방한할 때 네. 원래 이 호텔에서 묵기로 했었는데 일주일 앞둔 시점에 지하에서 작은 보일러 폭발 사고가 났대요. 오늘 오전 보일러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보일러 3기 중 하나가 폭발해 호텔 직원 40살 최재원 씨 등 3명이 다치고 숙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테러가 아닌가 약간 의심하면서 네. 급히 숙박 장소를 변경하는 해프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더 뭐 불과 관련된 사고 이런 거에 신경을 쓰면서 풍수지리적으로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아까 폭포 그림을 건다든지 네네.